그냥 기쁘더라고요. 팔딱팔딱 갓 잡은 싱싱한 농어는 선장님의 능숙한 칼질로 즉석에서 맛볼 수 있었는데요. 잘 익은 김치에 싸먹는 게 가거도 스타일. 초장까지 찍어 한 입에 넣으면 이것이 가거도의 맛인데요. 잡장하자. 바로 이 맛이요. 가거도에 살면서 우리가 이 맛으로 사요. 저도 그냥 지나칠 수 없죠. 저는 아까 가거도 스타일로 한 점. 미안하다, 근데 내가 그냥 나도 얼굴 먹고 싶었어. 참 잘 드세요, 우리 신이 씨. 너무 맛있어서 초장이 듬뿍 찍었고 한 점. 다음 녹음 과정은 꼭 줘. 그래도 두껍다. 입에 넣기가 무섭게 사르르 놓아버리더니 자꾸만 손이 가더라고요. 이리 와봐라. 어떡해. 직경만 보던 제작진 입에도 쏙. 내가 원래 안 먹는데 맛있다, 야수리. 제작진은 이건 처음 보네요. 표정만 봐도 아시겠죠? 말이 필요 없는 맛입니다. 그런데 배 뒷머리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류가 흐릅니다. 뒤쪽이요? 뒤쪽으로 간다고, 뒤쪽으로. 굴. 해라! 어디? 이 맑고 깨끗한 가보도 바다에 굴이라뇨. 바닷속 어때요? 저요, 불났어요. 불났다고요? 예. 바닷속에 불이 났다고요? 예. 가거도 바다에 불을 끌어 직접 뛰어든 진짜 사나이. 희한하네. 깊이 깊이 더 깊이 수심 25m의 가거도의 바다. 야, 우리가 지금 바닷밑도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 고운 속내를 엿볼 수 있었는데요. 대체 이 아름다운 바닷속 어디에 불이 났다는 걸까요? 바닷속에 불이 나? 물고기야, 넌 아니? 어디에 불났지? 모른대요. 가버려. 그런데 여러분 보이십니까? 어디. 몸통 전체에 붉은 빛을 뿜어내는 요 녀석들! 가거도 바닷속에 불을 지르던 주인공 바로 물볼락입니다. 아니 근데 뭐가 이렇게 많아요? 어머나, 우럭도 그냥 우럭이 아닙니다. 지금 가거도 바다는 이렇게 빨간 우럭과 불볼락으로 물들어 있었는데요. 이게 불볼락이라고 하는 물볼락 첫마다 보려면은 네. 구이를 먼저 먹어야 돼. 구이!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여봐라요. 자리가 나온 거. 와! 아이고 맛있겠어. 소통하게 오른살 보이시나요? 사계절 내내 잡히는 불볼락은 가거도 주민들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밥도둑인데요. 매운 탕이더군요. 머리 때문에. 너 얼른 안 먹으면 내가 먼저 먹어. 빨리 먹어. 왜 그러세요, 어머니? 나 혼자 다 먹을 거야. 먹어봐. 먹어봐. 무슨 맛이 난가. 비린내 난가 안 난가 봐. 비린내요? 비린내가 뭐예요? 고소하고 가지 딱 뺀 게 살살 녹아요. 그러니까 매운탕을 한번 먹어. 매운탕 먹고 싱싱함이 살아있는 맛. 이게 바로 섬에서만 느낄 수 있는 자연 그대로의 맛이겠죠? 너무 배고파요. 이럴 땐 얄미워. 혼자 다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치? 여기 국물까지 한 번 더. 이 맛에 반해 찾아오는 관광객들도 하나둘 늘어난다고 합니다. 진짜 맛있어 보여요. 이건 이 맛 때문에 우리가 가거도로 오는 거예요. 리필 되죠? 한 모기 좀 주세요. 아까 살이 그냥 통통하게 올랐더라고요. 적당히 먹어. 가거도 섬등반도는 100m 높이의 산줄기가 굽이치며 이국적인 풍경을 자아내는데요. 그런데 이때 동그랗고 빨간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봐서 아직까지 모르겠는데? 저게 뭐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텐트? 아니, 모르시겠죠? 풍선? 바다의 불은 확인했건만 섬등반도에도 켜진 이 빨간 불의 정체는? 등대. 이게 뭐예요? 가거도의 명물! 우체통이에요! 3m에 달하는 송년 우체통입니다. 송년? 제두배 훨씬 없는데요? 넣기도 힘들겠는데요? 빨리 오자, 이분이 우체통을 관리하는 고경남 소장님이십니다. 소장님 왜 이렇게 느리세요? 다리가 저보다 기시면서. 아니 근데 소장님 키보다도 큰 것 같은데 여기 잠깐 서보세요. 가거도 송년 우체통 1년에 한 번씩만 보내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있는 곳. 1년 동안 모아서 그 마-